어마어마한 상품을 걸고 개인전으로 진행해. 개인전? 해설에서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저도 하죠. 우와! 나! 너 1등이야. 나. 나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흙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흙 말고 혹시 장기자랑? 정답. 점수 좀 주세요. 무슨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장기자랑은 다 하잖아요. 난 한 적 없는데? 저기 없으시네. 저는 장기자랑 구경만 했는데. 네. 저 아니었어요. 걱정이에요. 하나, 둘, 셋. 우와! 생활의 달인 아니야? 다 다운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짜요. 아마 아무도 점수를 못 타가지 않을까. 아, 이런 거. 요새 특징을 많이 몰라가지고. 일단 채경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고. 와. 긁거나 뭐 어디 난 걸 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만져. 아니야, 이렇게 만져, 이렇게. 관찰력이 좋네. 맞아. 이렇게 만지고. 채연 언니는, 어우!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 오, 있는 것 같아. 뭔지 다 있다 그래. 뭔지 알 것 같아. 이사원님은 이렇게 핸드폰을 딱. 봐도 맨날 그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나 언니는 갑자기 이러다가. 특징 시비를 건다. 하지 말라면 더 좋아한다. 하지 말라면 더 좋아요, 변태같이. 이철 언니는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진짜 오라고. 누가 진짜 오라고. 에이. 누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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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짓죠. 잘 짓죠. 잘 짓죠. 그거 있잖아. 겁 많은 개가 일부러 막 더 센 척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이것도 많이 하겠는데?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는 많이 봤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맞죠. 어떤 학용품인지 맞춰보세요. 아, 나 힘들어 여기. 아, 카펫 지워주세요. 아, 언니 그 지그재그 가위 맞지? 킹킹 가위! 킹킹 가위! 킹킹 가위! 킹킹 가위! 킹킹 가위!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냥. 학용 손가락이 플러스 개 짖는 소리. 하나, 둘, 셋. 징징이 걷는 소리. 징징이 걷는 소리입니다. 걸으면서 해봐봐. 준비, 시, 시작. 감독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네. 다 따라가는데요, 카메라가? 이 정도면 레이첼 언니 편 아니에요? 그냥. 하나, 둘, 셋. 우리 백종원 선생님 성대모사가 좀 가능하시다고. 아, 그거 이제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종원이에요. 오늘은 제육덮밥을 만들어보고 됐죠? 맛있죠? 됐다 빠른 걸로 어떤 거 해볼게요. 예. 여보, 문 있는 포도감 먹고 싶은데. 나이가 희약을 했어. 제가 왜 저러는. 여보, 문 있는 포도감 먹고 싶은데. 정답이나. 여보, 문 있는 포도감 먹고 싶은데. 자, 하나, 둘, 셋! 전 장기가 없단 말이에요. 던지는 걸 누가 해요? 네, 없지 뭐. 자기가 하는 거. 아니, 가면서 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씩 먹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될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잘하시던데.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와. 와. 이거 봐. 성공. 우와! 바람쥐 같아? 왜 잘해? 우와! 우와! 아니, 이거 들어. 와! 아, 잘한다! 생활의 달인 아니야? 미쳤어, 나 너무 잘해. 전 장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네. 아, 높이 단자 잘 되네. 뭐야? 잠깐만, 높이 단자.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높이 단자만. 에헤. 오. 아, 던지고 내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 둘, 셋. 몰라? 몰라? 다 몰라. 먹어도 다시 나오는 그 가시고기 알죠? 이렇게 오다가 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뭐야? 나 모르겠어. 안 돼. 과식하면 배 아파. 뭐야? 나 똑같잖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이랬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난 먹어도 먹어도 배야. 아 웃겨. 나 이런 거 어떡해. 줄리가 먹혔는데 다시 나온 거야. 그래서 야, 또 먹어 봐! 또 먹어 봐! 이랬는데 안 돼, 과식하면 배 아파 이랬어. 나는 이거 빨리 하고 싶어요.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표해줘. 아. 나는 점수가 없어서 배가 고파. 자, 하나, 둘, 셋. 오. 우리 001이라는 사람은 나야, 난가 봐, 어떡해. 벌써 김치국을 한 사발 드링킹 어떡해. 자, 이대리님, 김부장님. 김종일이 하셨습니다. 김종일이 하셨습니다. 김종일이 하셨습니다. 2-1조로 네. 네. 노래방 대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와. 네. 그럼 이건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1등이 됐다. 네. 둘 다 200점 플러스. 괜찮네. 아, 그렇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사님, 저한테 맡기세요. 아, 뭐예요? 믿음직해. 제가 가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믿음직해! 박자 아주 그런 거랑 음정은 중요하잖아요. 밝은 거도 그렇고. 노래가 너무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 가실까요? 어디서? 이사님이 지르시는 걸 볼 수 있나요? 지금 과장돼서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칠게요. 진짜 노래방 그때의 아름다운 그 꿈이 속아 날
줘야 돼 이거. 브란드 어딨냐? 줘야 된다고. 어? 봐봐. 아! 나쁘지 않아. 우와! 빅사이드. 우와! 네. 간다. 리모컨 좀 줄래요? 언니 우리 퍼포먼스 느낌으로 가자. 우승은 우리겠지. 이겨보자. 이길 자가 없다. 아 근데 나 머리 파리? 너무 아파. 아 다들 고음으로 승부하려는구만. 원래 이게 빠져야 달라. 눈도 차이가 선임하고 이대리님이 200점씩.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아요. 내가 1등인가 봐. 1등은 바로 이대리님입니다. 아... 우와 나 3등했어. 나 왜 여기니? 시작이. 아. 이거 아파? 아! 너 여기 많이 아우 나 왜 여기야? 적응을 좀 시켜놔야 돼. 네 그럼 지금부터 지하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노래 큐. 팔 못 들어 나 이거. 아니야! 여기로 오자. 뒷담화 속마음 속도 아니고 귀엽고 막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들고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어. 테리가 조금 말이 늘어가지고 말대꾸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언제 엄청 그렇다고 그런 거지.